칼슘은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그냥 식사에 아까 뭐 멸치, 김 이런 걸로도 보충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완경 이후에 뼈 속에 부족해지는 이 칼슘을 모두 이렇게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지 않더라도요. 이 우유나 멸치, 김 등 일반적으로 칼슘이 이렇게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을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필요한 칼슘은 충분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칼슘은 음식으로만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건데 비타민 K2는 식품으로는 이게 섭취가 안 되나요? 네, 사실 과거에는 이 비타민 K2도 이 칼슘처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뭐지? 그런데 현재는 일반적인 식탁에서 비타민 K2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거든요. 때문에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는 존재하던 영양소가 현재는 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뭘까? 제가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비타민 K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는요, K1과 K2로 나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K1은 식물의 이 엽록소에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 비타민 K2는 이 식물을 섭취한 이 동물의 위장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2는 본래 고기나 버터, 치즈, 계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현대인의 식탁에서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 바로 과거에는 소, 돼지, 닭과 같은 동물들이 자연에 있는 풀을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동물들이 주로 뭘 먹고 자라요? 사료! 주로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죠. 때문에 이 식물의 엽록소에 포함한 이 K1을 섭취할 기회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식탁에서 이 K2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즉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고기나 달걀, 치즈, 버터 등의 식품에는 충분한 비타민 K2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은 별로 방목 거 있잖아요. 방목을 하니까 호주나 뭐 그런 데서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엽록소를 충분히 섭취해 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 먹어야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료 백이나 우리나 한국은 그렇게 기를 수가 없으니까. 없지.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비타민 K2의 섭취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골절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있어요. 노란색은 비타민 K2의 섭취량이고 파란색은 골절률을 나타낸 모습이에요. 안 먹으니까 골절이 놀랐다고? 아니, 무슨 거울 비춰갖고 반대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네요, 그래프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심내혈관 질환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때문에 식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비타민 K2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비타민 K2가 우리 몸속에 칼슘을 뼈에 묻힌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나도. 진짜. 이게 과거와는 달리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K2가 사라지고 있는 엽록소를 섭취하지 않아서 K2가 사라진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비타민 K2를 보충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의 흡수에 대한 특수한 어떤 메커니즘에 이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타민 K2를 추출할 때 방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만약 비타민 K2를 140에서 165도 정도의 고온에서 추출하게 되면 핵산과 같은 화학용매가 잔류하거나 고온에서 원물이 변형되어서 영양 성분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온은? 그래서 이때 5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저온, 초임계 방식을 사용해 추출하게 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타민 K2를 섭취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추출 방식까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네.